700년 만에 출토된 씨앗에서 싹을 틔운 꽃, 바로 함안의 아라홍련입니다. 지난 2010년 처음으로 꽃을 피웠는데 올해는 10여지 전체가 꽃잎으로 물들면서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줍은 듯 고고한 듯 자태를 드러낸 홍련. 7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꽃잎을 터뜨린 아라홍련입니다. 꽃잎 하단은 백색, 중단은 선홍색, 끝은 홍색으로 일반 홍련과도 차이가 납니다. 고려시대 불교 탱화에서 볼 수 있는 연꽃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함안 성산산성에서 발굴된 고려시대 연씨를 수습해 1년 뒤 꽃을 피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함안 박물관 아라홍련 10여지 1,600여 제곱미터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아라홍련 이름 지어진 것은 함안이 고려시대에도 여전히 과거에 융성했던 아라가야의 고도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연꽃은 여름을 대표하는 꽃입니다. 올해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어 예년보다도 10일 정도 개화가 앞당겨졌습니다. 이제는 해마다 꽃피는 시기가 되면 사람들이 찾을 정도로 명물이 됐습니다. 딱 700년 만에 튀었다 그래서 좀 놀랍기도 하고 신기해서 와서 한번 보러 왔습니다. 신비로운 생명력을 카메라에 담으려는 손길도 바쁩니다. 평소에 사진을 좀 찍으러 취미 활동하러 다니고 있는데요. 보니까 너무 정말 예쁘고 다른 연들하고 색깔도 좀 특이하고. 오전 6시부터 11시 사이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낸다는 아라홍련. 여름의 시작을 홍련의 아름다움과 함께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KNN 윤혜림입니다.